외세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출퇴근 비용 지원 고도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현재 공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출퇴근 비용 지원을 위한 실비로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단이 그동안 교통비로 지급해온 실비는 우리카드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 기반이었고 이에 따라 저신용자나 성년 후견인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이에 공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출시 예정인 신규 전용카드에 선불 충전형 교통기능을 탑재해 중증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장기 근속을 위해 이와 같은 사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오는 2025년까지 전체 객실 중 10%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적용된 객실로 변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휴양림 이용기회 제공을 확대합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은 이동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산책길을 조성하고 위험 구간 안전난간 설치, 점자 음성 인식 안내판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전국발달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제3회 발달장애인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를 개최합니다. 하나아트버스는 아동청소년, 성인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회화와 디지털 작품을 접수합니다. 접수는 내년 2월 11일까지며 스프링샤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는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이 수상작은 하나은행 본점과 갤러리 하트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장애 경제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사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인데요. 이곳의 새로운 수장, 제6대 박마로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박 이사장은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5대 비전 발표와 함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육성과 성공적인 장애인 기업가 양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첫 소식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제6대 박마루 이사장의 취임식이 센터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박마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제9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애기업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서울시의회 장애인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힘썼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보시면 제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느끼고요. 또 향후 제가 해야 될 역할도 확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박마루 신임 이사장은 30년 넘는 장애계 활동과 전문 지식,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영 경험으로 장애인 기업 육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방송도 하시고 CEO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의 이사장님으로 이렇게 오늘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장애인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취임식과 더불어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5대 비전도 발표됐습니다. 현장형 지원 시스템 구축,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 소통 확대, 창업 교육 고도화,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와의 상생,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 TF 구성 등의 비전을 중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박마루 이사장은 밝혔습니다. 우리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가 장애인 기업 진흥원으로 3년 이내에 변경을 해서 실질적인 장애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또 예산 확대를 통해서 실제적인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복지 TV 뉴스 김은별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일지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장애 당사자가 주인인 기업,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직도 길 다니면 여기 휠체어 타셨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울퉁불퉁하고 막 뭐 그리고 또 차 타려고 해도 택시도요 이거 저 휠체어 이거 갖고 택시를 타기 어렵습니다. 이 일반 택시는 없고 그냥 큰 택시만 있고 그것도 뭐 쉽게 그 택시는 또 있는 곳만 있지 없는 데는 아예 뭐 택시 불러도 뭐 한 시간에도 오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주인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활성화된 그런 전체 장애인의 일자리, 그러니까 자립생활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성장에도 분명히 저는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이 기업인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럼 만드는데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역량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판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수의계약 대상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추가된 겁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추가돼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등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입니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이러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 계약이 전보다 훨씬 원활해져 장애인 표준사업장 매출 확대와 장애인 고용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길가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카페, 편의점 등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점포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출입구, 누구나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을까요? 현재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만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에 무장애 실천 점포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한 식당. 입구에 턱이 있어 들어가기 어렵게 보이지만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작은 경사로가 놓여 있어 휠체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화성시에 생겨난 무장애 실천 점포입니다. 지난 6일 무장애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난 무장애 실천 점포 1호점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카페와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는 경사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무장애 실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문 앞에 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장애 실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실천 운동에는 더 아름다운 세상과 엘리메 동산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기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해 경사로 설치에 동참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저희 더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 무장애 실천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연예인끼리 서로 의견을 모았어요.
어디 가나 커피숍 가나 뭐 식당을 가나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턱이 너무 높다. 경사로 설치해서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해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연예인들끼리 서로 힘을 모아서 지금 한 집 한 집 이렇게 물색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재 화성시에는 무장애 실천 점포로 7개 점포가 지정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이용훈 화성시 의원은 직접 경사도를 이용하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문턱이 없는, 도로턱이 없는 그런 턱을 만들기 위해서 무더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연을 해서 도와줘서 이런 문턱을 화성시 남양읍에 우선 7개를 설치해 주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출발점에선 무장애 실천운동. 앞으로 이번 운동이 한 지역에 그치지 않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널리 퍼져나가길 꿈꿔보기도 합니다. 이 무장애 운동이 아마 저희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 민간 입장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확산 운동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에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한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죠.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 등으로 김장 물가 또한 많이 올라 부담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한국인의 밥심을 지키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오늘따 김장 담그기 좋은 날이야. 감사. 강당이 꽉 찬 자원봉사자들로 분주합니다. 각자 배추를 옮기고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 배추 사이사이 양념을 꼼꼼히 바르는 정성스러운 손길이 눈에 띕니다. 좋은 마음으로 김장을 담그면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개최된 2023년 강남구 장애인 김장 나눔 대축제는 강남구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공동체 행사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새해를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는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가 주관했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하나 되어 더불어 함께하는 축복된 한마당을 펼치는 마당입니다.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늘 용기도 주고 또 살아가는 데 더 나은 희망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날 김치는 강원도 태백 고랭지 배추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양념을 사용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약 5톤가량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취약계층에 장애인, 취약계층, 그다음 독거 그런 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주관 주체 측에 더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경제가 살아나서 이런 마음을 더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김장을 마친 김치는 각 10kg당 저소득 장애인 53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랑을 포기 속에 가득가득 담고 있습니다. 양념 플러스 사랑하면 굉장히 맛있고 먹는 분들도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이웃을 위한 나눔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힘써온 동두천시 가족센터에서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동두천시 두드림 희망센터에서는 2023년 동두천시 가족센터 수료식이 성과 발표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글을 알지 못해서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가족센터를 통해서 한국어를 또 배우고
또 한국 문화를 또 습득해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정착하면서 같은 식구라는 아마 그런 개념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정착을 해서 한국인이 완전한 한국인이 될 때까지 끝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가족센터에서는 결혼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이주 배경 가족의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어를 통해서 정착을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보람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중등입국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다루고 있는 게 이중언어 교육이에요. 엄마 나라 말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 이중언어 코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료식과 열정적으로 참여한 어린이 수강생, 결혼 2주 여성 수강생을 위한 표창으로 응원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댄서 경영 프로그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댄스팀 블리스의 축하 공연으로 수료식의 막을 연 센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애기 아빠 만나게 너무 좋았어요. 한국말도 많이 안 배워. 아기도 키우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애기 아빠 옆에 마도 와주세요. 한국 와서 오래 살아 좀 괜찮았어요. 다 좋았어요. 참석한 관계자들과 이주 배경 가족들의 뜨거운 환호는 그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아가는 이주 배경 가족들. 이제는 배척이 아닌 배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서로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에 남성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청주 남성 합창단인데요. 매년 정기 공연을 열고 있는데 입장료가 라면 한 봉지라고 합니다. 17번 모인 라면은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고 있는데 합창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합창단을 이윤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청주 남성합창단의 제19회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창단한 청주 남성합창단은 20대부터 80대까지 간호사, 트럭 운전기사, 공무원, 병원장 등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7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이영석 지휘자와 이지연 피아니스트, 특별 출연으로 이주영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34명의 단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주제로 1부 성가 연주에 이어 2부에는 장구와 태평소를 사용한 한국 민요, 마지막 3부는 가요와 러시아 민요를 연주했습니다. 청주 남성합창단은 특별히 매년 정기공연 입장료로 라면 한 봉지를 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라면을 사회복지기관에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작은 살아올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또한 유병인 단장은 일상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공연을 통해 단원들도 위로와 감동을 받아간다고 말합니다. 한편 청주 남성합창단은 정기 연주회 이외에도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봉사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다름이 하나가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순천 팔마 장애인 평생교육원 작품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도예, 원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였는데요. 교육생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작품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순천 팔마장애인 평생교육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장애인 평생학습 결과물을 활용해 다양한 전시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나눴습니다. 다름이 하나가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장애인 평생교육 교육생 21명의 도예, 미술, 원예 등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 전시회는 장애인의 꿈과 열정을 보여주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캘리그라피 전시회는 장애인 교육생 8명과 지역 캘리그라피 작가들의 콜라보 전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호평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을 보면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장애인 가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3, 4년 전부터 이렇게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순천 팔마 장애인 평생 교육원은 미술, 음악, 댄스 등 다채로운 평생 학습 활동으로 지역 장애인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만들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라남도가 내년도 지원폭을 대폭 확대합니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오는 29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유재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는 노년기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활기를 가져다 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남도는 더 많은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지원폭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7천 명 증가한 6만 4천여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봉사 등을 수행하는 공익활동형, 취약계층과 공공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매장 운영과 식품 등 제조 판매하는 시장형, 민간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 알선형 네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오는 29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젠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 직업을 갖는다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장애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하물며 일은 경제적인 활동에서 나아가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을 하고자 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근로 환경, 장애 감수성 없는 의무적인 장애인 채용, 숱한 차별적인 시선에 부딪히는 장애인 기업의 한계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하고 불편한 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더욱이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다시금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에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누구나 일할 권리,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로 되는 현실적이고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정책적 실천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